수를 세볼까요? 그리고 비율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수를 세보고 비율을 보는 거죠. 함께 서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보고 비율이 맞는지, 서로 딱 들어 맞는지 하는 슈레이트. 자, 하여튼 뭐 저기 열과 상응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열과 상응해요? 무슨 열과 상응해? 만들어진 열과 상응하는 거죠. 만들어진 열과 상응합니다. 누구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활동 이렇게 해서 형광태. 도시혈성, 원인을 강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도시혈성, 왜 생긴 거야? 인간의 활동 때문에. 계속 그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혈성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용어 도시혈성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나오고 있죠, 인간의 활동이. 그리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예요. 앞 문장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에너지 사용된 빌딩을 차갑게 시키기 위해서, 빌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더 많은 에너지, 더비 격급, 더 많은 열은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빌딩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을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열은 더 많이 발생된다. 근데 그건 더 데운다는 거죠. 뜨겁게 한다는 거죠. 대기를 심지어 더 뜨겁게 한다. 자, 요 얘기를 해야 돼요. 더 비교급. 뭐뭐 하면 더 뭐뭐 하다죠. 뭐뭐 하면 더 뭐뭐 하다. 얘가 뭐죠? 원인이죠. 얘가 뭐죠? 결과죠. 인과를 얘기하는 거 하면서 결과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더비는요. 그래서 뭐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원인. 빌딩을 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앞 문장 전체를 봤죠. 앞 문장을 봤는 위치.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체 에스 동그라미. 근데 그건 대기를 심지어 더 뜨겁게 해요. 결국은 인간 활동 때문이네요. 인간 활동 때문. 자, 이제 뭐 다음은 쉽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 왜 도시 지역이 더 따뜻한가? 형광펜치라서. 또 다른 이유. 빈칸 사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이유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 글은. 왜 도시는 더 따뜻한가? 인간의 활동 때문에. 1문단은. 그럼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니까 인간의 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가 나와야겠네요. 그쵸? 자, 빈칸으로 another reason why urban areas are warmer. 이것은 뭐냐 하면 material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네요. 재료 때문이네요. 원력 때문이네요. 그쵸? 그 원료는 뭔데? 인간이 또 나왔네요. 유틸라이즈.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아까 한 게 유틸라이즈. 인간이 인플로이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 쓰다라는 뜻도 있죠. 인간이 쓰는 건설에서
그 도시의 건설에서 쓰는 재료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재료 때문이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일단 근데 그건 뭐냐면 키 큰 빌딩이나 아스팔트 도로 그리고 콘크리트 보도 이러한 것들이 널리 퍼져 있는 만연돼 있는 쫙 퍼져 있는 그런 표면인 거예요. 그죠? 표면인 도시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야? 도시죠. 그 도시의 건설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료 때문이다. Construction 건설이죠. Persuasion부터 갑시다. 얘가 무슨 뜻이죠? Persuasion 지훈이 Persuasion Persuade는 무슨 뜻? 그럼 얘는 제가 왜들 얘가 설득하냐면 얘는 설득이죠. 그래. 아, 알이 없어서. 알이 없어서. 자, 그럼 얘는 건설이죠. 근데 이거는 설득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죠. 추상명사의 의미 변화가 있어요. 추상명사가 의미를 변화할 때는 결과라는 의미 변화를 가져요. 설득해서 나온 게 뭐예요? 신념이죠. 그래서 퍼시에이션은 설득보다는 신념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독해에서 이거를 설득이라고 읽는 순간 독해가 다 무너져요. 건설에서 나온 게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이걸 추상명사의 의미 변화를 그래요. 그 도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쓰는 재료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특히 due to 뭐 때문에 어두운 색조죠. 무엇의 그 빌딩과 도로의 어두운 색조 때문에 이러한 재료는 흡수하고 retain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귀에서 리가 귀에서 테인 테인은 홀드라는 어근이야. 유지하고 잡고 있는 거죠. 백 귀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얘의 반대말이 뭐냐면 어발리시예요. 이거 뭐야? 버려버려! 이러면 되는데, 폐지해버리면 되는데. 아, 갖고 있었네. 뒤에서 막 잡고 있는, 엄마는 버려! 그러잖아. 미친년, 이거 무슨 짓도 안 해서 빨리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리는 척 하면서 뒤에서 딱 잡고 있죠. 뒤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고. 그게 리테인이죠. 그래서 보유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외우잖아요. 그죠? 자, 보유하고 있어요. 더 많은 열을 뭐로부터? 태양 방사성으로부터. 그쵸? 뭐보다? 식물이나 토양이 두 하는 것보다. 이 두가 받는 건 뭐예요? 예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대동사죠. 모델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어두운 색조, 그 빌딩과 도로 어둡잖아요. 도로 아스팔트 어둡잖아. 그러면은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잖아요. 어두우니까 빛을 흡수하겠죠. 이러한 재료들이 흡수하고 딱 그 열을 잡고 있어요. 더 많은 열을 태양 방사로부터의 더 많은 열을 그걸 딱 태양에서 온 그거를 딱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식물이나 토양이 잡고 있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재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재료에다가도 빨간색. 그럼 인간의 활동 빨간색, 재료 빨간색, 이게 뭐예요? 도시 열섬이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죠.
이웃인가요? 자, 올도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올도절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보스 A, 엔드비 쓰고 있죠. 도시든 시골 지역이든 쿨 다운된대요. 식혀진다, 차가워진다. 뭐한 이후에는 선셋,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절을 강조하는 거니까. 뭐 콘크리트, 아스팔트 표면은 도시 지역에서 더 그래주얼리, 무슨 뜻? 점차로. 자, 점차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점점 더, 즉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점차로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하는 거죠. 레디에이터. 레디에이터가 다시 말하면 스프레이드예요. 퍼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방사하는 거죠.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빗다리가 퍼져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늘이 저장된 열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합니다. 근데 그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니까, 문장을 받는 거니까, 아니면은 저장된 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메이크가 뭐로 쓰인 거야?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저장된 열을 방사하는데, 이때 위치는 뭐예요? 저장된 열을 방사하는 앞문장이 좋고요. 그쵸? 앞문장이 원인이 돼서, 메이크가 오형식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데, 얘가 결과죠.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더 뜨겁게 남아있는 거죠. 그쵸? 자, 리메인, 유지합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 2형식이니까 뭐 써야 돼요? 형용사 써야겠죠. 아니야, 더 나올 건 없습니다. 그냥 하터.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뭐, 하, 트리를 쓸까요? 아니면은, 하터를 쓸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더 뜨겁게 유지한다. 말은 좋아 보이지만 얘 써야 돼. 얘는 얘도 부사고, 얘는 얘도 부사인 거니까. 그죠? 리메인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잖아요. 하터 써야 돼.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인칸플리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리테인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P하고 요 빈칸. 아니면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논리에서. 그치? 세로. 그대로 피 들어가는 거잖아. 없어. 흡수하면은 잡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빈칸 논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시험 문제. 리테인에다가 보유하고 유지하는 거니까 리테인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고, 시험 문제 리테인을 안 주면 거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킵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변형할 수 여기에 빵꾸를 틀어놓고 보기에 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 정도면 됐죠. 리테인, 유지하다, 보존하다, 보유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에 도시가 뜨거워진 거고, 1번의 답은 했습니다. 1번의 답은 뭐야? A번. 2번, 3번 문제를 풀죠. 인텐덤이 일렬로 나란히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인텐덤이 일렬로 나란히 동시에. 텐덤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텐덤. 부사로 쓰이면은 앞뒤로 연결하여.
명사로 쓰이면은 2인용 자전거. 했나? 2인용 자전거 타본 사람. 아, 그죠. 우리 태원이 여자친구하고, 그죠? 남자끼리 탔어요? 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타는 거예요, 그죠? 그지? 우리 주연이 남자친구랑, 그치? 둘이 같이 탄 건 아니죠? 남자친구랑 탁 타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럼 글로벌에서 우리 뭘로 가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이 자전거 타러 갔어요. 그러면 2인용 자전거를 탄다면 돈 주고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열 명이 다 갔어. 그러면 몇 명을 덤으로 더 태울 수 있죠? 열 명을 덤으로 더 태울 수 있잖아. 그래서 열 명을 덤으로 더 태울 수 있다고 해서 10 덤이죠. 그래서 그거 타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저어야 돼요. 그치? 나란히 딱 이렇게 있잖아. 그치? 나란히 이렇게 졌잖아요. 인텐더미드. 그래서 저기에요. 일렬로 협력하여. 이런 뜻입니다. 협력하여. 인텐더미드. 두 개도 미드. 나란히. 좋은 거예요. 인텐더. 우리 민성이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나란히. 10명 덤으로 태우고 가는 거예요. 자, 프리메일은 널리 퍼지다 라는 뜻이니까 형용사로 쓰이면 이런 뜻도 있죠.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뭐 널리 퍼져 있으면 우세한 거고 지배적인 거고 아무튼 신권이죠. 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이따